양까지도 지금 똑같이 하고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상수의. 근데 최고라는 선수들한테들도 밀리지 않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굉장한 마인드 사이드를 노려봤던 이상수. 박정우의 서비스. 장한지 찔러 넣었습니다. 득점입니다. 장한지 이번에도 서비스 이상수입니다. 장한지 플랙을 받아치는 조대성. 그래 하면서 조대성 선수가 바로 일격을 날려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걸렸습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4대2 앞서가는 삼성 승리. 한국수자원공사의 서비스 장한재. 자 여기서 이상수 선수 박은 확실히 이상수 조대성 선수 굉장히 좋네요. 예. 우와. 재빠르게 이상수 득점합니다. 체감하는 능력은 체감으로 느끼기엔 진짜 대포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박정우 선수의 한방. 조대성의 서브. 삼국제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예. 네. 박정우 서브. 떨어지는 공을 기다리면서 타이밍 뺏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네. 박정우. 조대성. 박정우 선수의 공이 둘이 약간의 찬스였는데 역시 그런 거 놓치지 않죠. 예. 네. 장한재 리싱 포인트입니다. 어우, 지금은 장한재 선수 완전히 노리 점수는 6점 차. 플레이 들어오자 경기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런 복식들의 이런 그 감각을 찾는 느낌이에요. 네. 예. 자,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경기죠. 예.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두 번째 게임이 선수죠. 박종호의 서브. 장한재 벗어납니다. 연속 득점. 조대성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받지 못합니다. 득점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게 장한재 선수의 역할이고요. 예. 뜬볼 마무리 이상수. 굉장히 강하죠. 그렇습니다. 장한재 서브. 아 저런 공들. 앞서 있는 삼성생명. 한국수자원공사 장한재 서비스. 오. 5대1의 스코어 넉점 앞서 있는 상황. 이상수 서브. 랠리가 와. 여기서 끝나는군요.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랠리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빈틈 돌파. 나이스. 와,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점수는 6대2 넉점 차. 이상수의 공. 근데 이런 실책들이 나오면서 한 번의 기회는 다시 한번 올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박정우 선수의 강한 서브 효과를 봤습니다. 그만큼 상대 서브 강력했습니다.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상수가 보내봤지만 네, 흐름은 한 번씩 넘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마지막엔 걸렸습니다. 박정우 선수가 삼성생명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장한재 서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또 조대성이 받아냈습니다. 8대5 짧게 그리고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공격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수 서브. 그렇죠. 이상수 받지 못해 기대가 됩니다. 한 점 차 리드인데요. 조대성 결국 공격력으로 해결을 합니다. 정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서브. 자 이후에 네트 맞으면서 장한재 선수가 조대성 선수 이상수 선수들이 자기 능력들을 너무 잘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11대7로 두 번째 게임까지 끝.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